보자. 여기 자이언트라는 말이 나와. 자이언트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됐니? 됐니? 야, 지금 오늘 엄청 부산하네. 부산 열배를 먹었냐? 어? 대기업이란 얘기다. 대기업. 제약 대기업인 머크사에서요라고 얘기하고 있어. 머크사는 회사 이름이야. CEO인 케네스 프라이저가요. 결정했습니다. 무엇 하기로 결정했냐면 모리베이시스 이그제큐티브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동기부여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 어떤 단어가 등장하냐면 이그제큐티브스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게 무슨 뜻이니? 임원이란 뜻이지, 그치? 임원. 셀러리맨의 꽃이다, 그치? 임원까지 가면 끝이야. 셀러리맨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되려고 하는 거야. 부장님 위부터가 임원이야. 그러니까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요만큼 임원이라고 하는데 뭐 간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말이다. 회사의 높은 사람들, 중역들 얘기하는 거지. 무엇 하려고요? Take a more active role. 이 사람들이 무엇 하도록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도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할 때?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할 때요. 야, 배웠던 걸 고스란히 좀 적용해. in-ing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니? 이거 어떻게 하기 속했었어? in-ing는 뭐뭐 할 때, 그치? 이끌 때란 얘기야. 혁신과 변화를 이끌 때 중역들이요, 임원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도록 동기부여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요, 요청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러면 잘 봐봐.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누굽니까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려봐. 어디 봅시다. 여기 얘기하는 그들은 누구니? 이 사람들 누구야? 바로 위에는 임원들 말하는 거지, 그치? 이 사람들한테요, to do something radical, 뭔가 radical한 걸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라는 형광펜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는 radical에다 형광펜을 쳐두자. of이라고 잠깐만 써놔봐. 이게 무슨 뜻이니? 급진적인, 그치? 급진적인, 나쁘게 말하면 과격한 이 정도다. 단어 중에서 얘들아 이런 단어들이 있어.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여기처럼 띵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있어. 아니면 원이나 바디나 웨어 이런 걸 끊, somebody, someone 이런 거, anyone, anybody 이런 단어들이 있지. 이런 단어들은 형용사가 어디 오니? 뒤에 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1, 2학년 정도쯤은 굉장히 자주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다. 뭐냐면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radical something 이렇게 물어봐.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혹시 양주 좀 드시니? 양주? 양주를 드시든 안 드시든 또는 포도주 같은 거 드시면 집에 이렇게 뭐야 진열장에 이렇게 전시해 놓 진열해 놓으시잖아, 그치? 아버지가 양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는 술 중에서 술 이름이 특별한 것이야. 술 이름이 특별한 것, 영어로 뭐라고 하니? Something special이라고 하지, 그치? Special something 이런 말 없다. 특히나 something 같은 단어, thing으로 끝나는 단어들은 얘들아 형용사가 뒤에 옵니다라는 게 고정되어져 있는 어순이야. 알아두는 거야. 뭔가 급진적인 것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Generate idea, 무엇 나타나는 거냐면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게 generate이라는 단어가 나와. 누구 대신 쓰는 말이니? make 대신 쓰는 말이야, 그렇지? 어떤 아이디어냐면 머크 아웃 오브 비즈니스 하는 이렇게 선생님 가로로 쓸게. 물어본다. 여기 that이라는 애가 나와요. 정체가 뭘까? 관계대명사 대시야, 그렇지? 관계대명사 돼. 선생님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여기 있는 아이디어 같은 애들은 얘들아 뭐가 어울리는 애니? the idea that에서 동격의 대시 되게 어울리는 애인데 얘는 동격의 대시 아니라 누굽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당연하지만 누구 써도 아무 상관없어. 휘치를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괜찮은 애다. 동격에 대시면 됐밖에 못 쓰는데 동격에 휘치 이런 거 없잖아. 근데 얘는 지금 동격이 아니야. 선행사가 아이디어인 주격관계대명사고요. 여기 보면 이거는 그냥 굉장히 캐주얼한 일상 용어인데 아웃 오브 비즈니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아니? 이게 무슨 뜻이야? 폐업이라는 뜻이지, 그치? 그러니까 문 닫은 상점 가보잖아. 그럼 아웃 오브 비즈니스가 써 있는 데가 있어. 그만한다라는 얘기야. 이게 폐업이야. 그러면 머크사를요 폐업으로 몰아갈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 보라고. 뭔가 우리가 이제 주격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다. 우리 좀 회사에게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 봅시다. 브레인스토밍 하는데 CEO가 뭘 요구하니? 당신이 상대편 회사가 돼서 라이벌 회사가 돼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보세요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우린 무엇 하면 돼? 그 얘기를 다 듣고 회사 입장에서 무엇 하면 되니? 반대로 하면 되잖아. 같이 보면 for the next 2 hour 그 이후에 2시간 동안에 요 중역들은요 워킹 그룹으로 일을 했는데요. 그룹으로 작업을 해서요. 무엇 하면서요? 프리텐딩 하면서요. 뭐뭐하는 척 하면서요. To be one of the Merck's top competitor. 프리텐드는 무슨 뜻이니? 뭐뭐인 척하다, 그치? 그럼 뭐가 된척 하면서요? 머크사의 가장 큰 경쟁자들의
경쟁자들 중에 하나가 된 것처럼 하면서요라고 얘기하고 있네. One of Merck's top competitors라고 얘기하고 있네. 어떤 단어가 등장하면 competitor라는 단어가 등장하네. 경쟁자란 단어지, 그치? 동사 compete 무슨 뜻이니? 경쟁하다. 거기서 나온 말이네. 가장 큰 경쟁자들, 탑 경쟁자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면서요. Energy soul 됐습니다. 에너지가요. 치솟았습니다. soul가 원래 언제 쓰는 말이냐면 파도가 이렇게 치솟을 때 soaring이라는 말을 쓴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치솟았습니다. 무엇함에 따라서 as they developed idea for drugs에 관한 생각을 만들어냄에 따라서요라고 얘기할 건데 어떤 drugs냐면 이런 drugs네.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격 관계 대명사예요. The crush their sand key market they had missed. 봐봐. 여기 어떤 단어가 되냐? crush라는 말이 등장해. 부시다지, 부시다, 그치? 어떤 드럭스냐면 야 드럭스라는 말이 왜 나와? 이 마약이라는 얘기가 아니지. 약물 얘기하는 메디슨 얘기하는 거야. 의약품. 근데 어떤 이 회사가 지금 의약품 회사야, 그치? 어떤 의약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냐면 자기네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거 잘 봐봐. 야 이거 대명사다. 소유 대명사야. 자기네들 것뭐 얘기하는 거야? 머크사에서 나오는 약품 말하는 거지. 그것과 키 마켓, 주요한 시장이야. 어떤 주요한 시장이냐면 이런 주요한 시장이야. They had missed. 그들이 놓쳤었던 주요한 시장과 자기네들의 약품을 부셔버릴 수 있는 약들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요 에너지가 치솟았습니다. 지금 어떤 입장이 되는 거니? 경쟁사 입장이 되어가지고 우리 회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게끔. 와 진짜 만약에 경쟁사에서 이런 약품 나오면 우리 회사 약다 죽을 건데 이런 얘기 한 거다. 같이 보면 여기 되게 오랜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theirs 같은 애는 s가 붙어 있어서 소유 대명사야. 자기네들 것. 우리말로 바꾸면 뭐야? 머크사의 의약품 얘기하는 거다. 머크사의 의약품. 이거 챙겨가자. 뭐 챙겨갈 거냐면 오랜만에 나왔네. had missed라는 과거 완료 시제 나왔어. 시제주의라고 써놔. 과거 완료 시제지, 그치? 문장에 본동사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본동사는 당연히 sold고 종속절, 애지절에 걸리는 동사도 developed야. 그러니까 기준 시제가 과거야. 그거보다 더 옛날 거니까 had pp라는 과거 완료 잘 썼다. Then 그리고 나서요. their challenge, 그들이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요. was to reverse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challenge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도전이라고 그냥 곧이곧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이야. 어려운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거야. 난제나 과제라고 역해도 상관없고. 무엇하는 거였으면 reverse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을. 그리고 find out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end가 뭐 걸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잖아. 그럼 여기는 reverse 하고 end, find out 이렇게 걸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구조를 보니까 다 어디에 걸려 있는 거니? 여기 was to에 걸려 있어. 리버스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figure out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리버스 무슨 뜻이니? 뒤집다. 그들의 역할을 뒤집어서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was how to defend against these threats. 어떻게 방어할지, how to defend. 그치, 방어하는 법을 찾아내는 거네. 어디에 맞서서요? 이러한 threat, 위협에 맞서서. 잘 봐봐. 이거 한국말로 생각하자. 야, 이러한 위협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중역들이 만들어낸 거야.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그치? 우리 회사의 적이 되는 회사라면 어떤 걸 만들어낼까? 그래서 우리 회사를 공격할까? 그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놓은 거다.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생각해 놓은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This killed the company exercise는요. 형광펜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다 치자. Killed the company라는 표현. 우선은 표현주의라고 좀 써두고 가자. 이런 회사를 죽이는 exercise는요. 연습은요란 얘기야. 회사를 죽이는 연습은 얘들아. 실제로는 뭐야? 진짜 한게 아니지. 시뮬레이션 한 거야. 시뮬레이션, 그치? 상대편 회사가 되어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봅시다. 요거 얘기한 거다. It's powerful.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무엇 했거든요? Reframes 했거든요. 형광펜 여기다 치고 어휘라고 써놔. 이 단어가 얘들아, 요 지문에서 제일로 변별력 있는 단어 중에 하나야. 틀을 다시 짰습니다라는 얘기. Reframe. 틀을 다시 짜다. Frame이라는 동사에다가 앞에서 리라는 R이라는 접 붙였어. Gain framed activity를 다시 틀 짰거든요라고 얘기하고 있어. In terms of losses, 야, 요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말인데, in terms of 어떻게 해석할 거니? 어떻게 해석할 거야? 뭐뭐의 관점에서. 그러면 losses, 손실의 관점에서 gain framed activity야. 무슨 얘기니? 무슨 뜻이야? gain framed activity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으니?
구조화된 활동이야.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화된 활동을요, 다시 정의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력했습니다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여지껏 수익을 내는 활동들이 있었어. 가만히 있어도 기존의 회사들이 하고 있었던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 우리 회사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데이더라. 그걸로 쭉 계속 갈 수는 없어. 왜 그러냐면 경쟁사들이 막 도전해오고 세상은 변하고 그러니까 무엇 해야 돼? Something radical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돼.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뭐니? 상대편 회사가 되어서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뭘한 거냐면 여지껏 수익을 내는 gain framed activity를 어떻게 한 거니? 다시 만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시 만든 거야. 어떤 면에서 손실이라는 관점에서요라고 얘기하고 있네. When deliberating about innovation opportunity 하게 될 때요라고 얘기할 건데 보자. 이 deliberate 이란 단어가 나오네. 이거 무슨 뜻이니? 이 단어 잠깐만 봐봐. deliberate 이거 무슨 뜻이야? 심사숙고하다, 그치? 심사숙고하다. 그러니까요, 무엇에 관련해서요? 혁신에 관련해서요. 이노베이션 오퍼튜니티네, 혁신적 기회에 관련해서요. 심사숙고할 때, the readers knew were not inclined to take risk 했습니다. 잘 봐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니? not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짝꿍 어디 있어? 아니구나, 짝꿍이 딱히 있긴 않구나. inclined to take risk 무엇 했습니다? 위험을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야. take risk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네.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려지 않는 이런 성향은 누구의 반대말이니? 봐봐. 이런 말이 나와. not inclined to take risk라는 표현이 나와. 위험을 감내하려 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얘는 본문에 있는 누구의 반대말이야? 어떤 행위는 위험을 감내하려는 행위야. 알로 시작해. 시영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야, 시작한 지 5분 만에 잠을 어떡해. 5분 전까지 엄청 쌩쌩하다가. Radical이지, radical. 그치? 반대말이야. 위험을 감내하려는 행동이 radical이고, 하지 않으려는 행동은 radical의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반대말입니다라는 거 의미상의 반대를 꼭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When they consider, 그들이 생각했을 때, 고려했을 때, how their competitor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어떻게 경쟁자들이 몰아넣을 수 있는가? 그들을 어디에 out of business, 폐업으로. 경쟁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폐업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까?에 관해서 생각할 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It was a risk not to innovate 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봐봐. 여기 이시고, 여기 it이고, 여기 to가 뭐야? it to 구문인데 앞에 부정어에서 not to가 있는 거다. It was a risk. risk였습니다. 뭐가? not to innovate. 혁신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뭔지 알겠지? 혁신하지 않는 것이 risk였습니다. it to 구문인데 얘들아, 요 to 앞에 not이 있잖아. 그러니까 부정을 해석하면 된다. 혁신하지 않는 것이 바로 리스크였습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자. 리스크를 없애려면 무엇하면 돼? 혁신하면 돼. 이 얘기하는 거다. The urgency of innovation was apparent. 그러니까 혁신의 urgency가요라고 다급함이야. 다급함이요. 분명했지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apparent 같은 단어 뚜렷한 분명한이란 얘기야. 훨씬 더 쉬운 단어로 바꾸면 뭐가 있니? C로 시작하는데. 클리어지, 그치? 똑같은 말은 아닌데 비슷한 말이야. 분명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지금 회사는 뭐가 급한 회사니? 그동안의 수익을 얻었던 그런 행위는 이제 오래가지 못해. 그러니까 빨리 무엇 해야 돼? 혁신을 해야 돼. 그래서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행위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갈 길이 바쁜 급한 회사였던 거다. 혁신의 다급함이요라고 얘기해. 9번, 아이고. 9번 문장에다가 얘들아,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다가 표현주의라고 써놔. 표현주의.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회사가 혁신이 왜 급합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9번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치? 기존에 돈을 벌던 행위는 좀 있으면 사그라들 거야. 빨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회사 입장에서는 정리를 해보자. 동그라미 5번에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표시해두고 문장 삽입이라고 써놔. 여기 뭐라고 쓸 거야? 문장 삽입 빨리 써. 문장 삽입이라고. 신영아, 동그라미 5번에다가 문장 삽입이라고 써. 동그라미 5번, 저기 있잖아. 문장 삽입이라고 써.
동그라미 7번으로 가면 분사 구문인데요. 이것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뭐냐면 보이겠지 뭐. 같이 봐봐. 접속사 when이 들어가 있고 뭐 썼습니다. ing 썼습니다. 야 사실은 when 안 써도 된다. 그냥 deliberating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어. 너무 뻔해서. 이렇게 연결한 다음에 분사 구문이라고 써.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when은 생략해도 괜찮아요. 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된다. 됐지. ROBGS가 무슨 뜻이라고? 폐업. 넘어가서 34번 지문을 보자. 34번 지문을 보면 How whole history of mathematics? 어떻게? 수학의 역사 전체가 is one... 아 미안해 어떻게가 아니구나. 수학의 역사 전체는요 is one long sequence입니다. 여기까지만 볼 건데 얘들아 sequence라는 단어가 나오네. 단어 자체가 그냥 중요한 명사인데 이거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니? 연속이란 뜻이. 순차 또는 연속이란 뜻이야. 기억해두자. 아주 한계에 기다란 연속입니다. 무엇의 연속이냐면 taking the best idea of the moment 그 순간에 란 얘기야. of the moment 그 순간에 최고의 아이디어를 taking 한 것의 연속 그리고 finding 한 것의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end가 이제 알겠어. end 얘들아 너희 생각에 무엇을 연결하고 있니? 여기 taking ing 1번이라고 써놔 finding ing 2번이라고 써놔. 여기 end에 걸려있는 거네. 그리고요 새로운 extension 하고요 variation 하고요 application 같은 것을 찾아내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결론부터 말할 게 무슨 뜻이냐면 수학자들이 얘들아 그 막 생전 처음 보는 수학적인 개념을 들고 오거나 아니면 이상한 정리 같은 것들을 증명해 내거나 이게 엄청난 도약처럼 보여. 특히나 야 인류 역사상 수학의 가장 큰 도약이 뭐냐면 적분이다. 적분 미적이야. 뉴턴이 미적을 만들어놨는데 뉴턴은 인류가 배출해낸 천재 중에 진짜 천재야. 니들이 배우고 있는 모든 과목 과학 특히나 물리학하고 화학 중에서 대부분 얘들아 뉴턴이 다 만든 거야. 뉴턴이 다 만들어냈다 정말. 어찌됐든 이 사람이 미적도 뉴턴이 만들었어. 니들 지금 열심히 미적 푸는 거 다 뉴턴이 만든 거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베이스에서 뉴턴이 미적 야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갖고 온 게 아니야. 사실은 예전에부터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기타 등등의 정의를 가지고 잘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도약한 건 사실은 아니었어. 조금 위로 올라간 거였다. 조금 위로 올라간 거 뭐냐면 베이스가 그 동안에 계속 닦여져 있었어. 이걸 가지고 정리해서 미적을 만들어낸 거야. 무슨 얘기인가 같이 보자. Our lives today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lives of people 300 years ago. 지금 우리의 삶은요 300년 전에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Totally 같은 단어는 어디 갔니? Totally 같은 단어는 별로 뭐 그렇고 여기 be different from 같은 표현은 뭐 중학교 때 배우지. 뭐뭐와 다릅니다. Mostly owing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여기 주로 mostly 주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owing to라는 표현이 보여. 야 이거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뭐야? due to지 그치? due to야 또는 because of겠다. 다 비슷한 말이네. 무엇 때문에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무엇한테? required insight for calculus 무엇을 요구했던? 미적의 통찰력을 요구했던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지금의 사람들 이렇게 살 수 있는 지금의 과학적이거나 기타 등등의 기술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큰 단초가 되는 이유가 뭐니? 미적이지 그치? 미적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는 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이작 뉴튼하고요 고트프리드 본 라이트니츠 이 사람이요 서로서로 독립적으로 discovered calculus 미적을 발견해냈습니다. In the last of the 17th century last half라고 쓴 거 보니까 하반기 말하는 거야. 하반기 17세기 하반기예요 후반기예요. 따로따로야 미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 뉴튼도 미적 만들고 라이트니츠도 미적을 만들었다. 서로 뭐 왕래가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둘 다 천재였어. 하지만요 The study of history, 역사 연구가 대디아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Mathematician, 수학자들이요, had thought 해왔다고요. 시제 어디다 볼 거냐면, 요거 시제를 꼭 챙겨가야겠다. 봐봐. 과거 완료 주의라고 써놔. 써놔, 과거 완료라고. 생각했었더란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Of all the essential objects of calculus. 미적의 모든
에센셜한 요소들은요, 필수적인 요소들은 다 미리 생각해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전에 뉴턴하고 라이프진치가요, 캠얼롱 나타나기 전에요, 가져오기 전에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 잘 봐라. 시제 세 개를 구분할 건데 이 세제는 낼 거야. 이 시제는 리빌했습니다. 보이니 여기? 리빌했습니다. 현재야 옛날에 생각했었다라고요. 과거 완료지. 무엇하기 전에 뉴턴하고 라이프진치가요, 케이멀롱하기 전에요. 이번에는 단순 과거네. 그래서 얘는 서로 구분을 해야 돼. 여기가 현재, 얘는 과거 완료 아까 써놨네. 얘는 단순 과거. 시를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알 수 있어야 돼.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뭐니? 옛날에 수학자들이 이미 미적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은 다 생각해냈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미적을 갖고 나타났지? 케이멀롱. 이 사실을 언제 발견한 거야? 지금 발견해낸 거야. 지금 리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연구가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연결해. 연결한 다음에 얘들아 뭐라고 쓸 거냐면 시제 구분이라고 써. 뉴턴은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뉴턴은 himself acknowledged this flowing reality를요. 이렇게 흘러가는 현실을요. 이미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면 he wrote 다음과 같이 썼을 때 if I had seen further than others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further 앞을 봤다면 왜 때문이냐면 it's because I have stood on the shoulder of the giant 내가 어디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The Shoulder of Giant라는 표현을 좀 챙겨가자. 서양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말이다. 거인의 어깨. 거인의 어깨에 서면 얘들아 여기 서겠다란 얘기야. 여기 서겠다란 얘기야. 그러면 한참 앞을 볼 수 있어. 그럼 거인의 어깨는 얘들아 한국말로 바꾸면 무엇의 비유적인 표현일까? 사람들이 기존에 쌓아놓은 지식이지. 그치? 사람들이 기존에 쌓아놓은 지식이야. 써. 진영아 빨리 써. 사람들이 기존에 쌓아놓은 지식 여기다 써. 거인의 어깨라는 표현에다 shoulders of the giant에다가 사람들이 기존에 쌓아놓은 지식 이걸 가지고 내가 그 위에 선 겁니다. 이게 속뜻이 뭐야? 모든 걸 내가 만들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야. 모든 걸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열심히 쌓아놓으시면 그걸 가지고 제가 잘 조합해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네. 뉴턴하고 라이프지치는요 came up with their brilliant insight 했습니다. Come up with라는 말은 이제 자주 봐서 알겠다.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훌륭한 통찰력을요. At essentially the same time. 거의 본질적으로 동시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 동시대 사람이야. 그치? 미적도 거의 동시대에 발표를 했어. Because it was not hugely from what was already known. 그런데 그것 무엇이었기 때문이니? Not hugely야. 여기 나온다. 그치? 그게 무엇은 아니었기 때문에? Not a huge leap. Leap은 누구 대신 쓰는 말이니? 얘는 점프랑 느낌이 아주 비슷해. 도약 같은 표현이지. 그러니까 커다란 도약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라는 얘기다. 낫에다 형광펜으로 형광펜 쳐놓고 표현주의라고 써놔. 부정이야 부정. 얘 지금 부정이다. 이게 되게 되게 중요해. 유튜브이 미적을 만들어낸 게 인류 역사상 엄청 커다란 도약이었습니까? 아니야. 조금 올라간 거야. 조금. 기존에 만들어놓은 지식에서 조금 올라간 거다. What was already known? 이미 예전에 알려져 있던 것으로부터 아주 커다란 도약은 아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 잠깐 위로 올라간 겁니다. 약간 립한 겁니다. All creative people.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 창조적인 사람들은요. Even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 맞아요? Who's a considered genius? 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니? Who are considered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여기 are considered 표시를 해두고 수동이라고 써놔. 어서 시작하게 됩니다. Strauss is non-genius. 아, non-genius. 천재가 아닌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take baby step. 아기 걸음마를 취하게 되지요. From there. 거기에서부터요. 라고 얘기해. 우리가 천재라고 생각되어진 몇몇 사람들이 있어. 에디슨이 그렇고 아인슈타인이 그렇고 뉴턴이 그렇고 몇몇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습니까? 아니야. 시작은 뭘로 하니? 여기 non-genius에서 시작해. 천재가 아니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천재적인 발견이나 천재적인 이론 같은 걸 만들어내니? 사람들이 기존에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첫 발은 엄청난 도약 아니야. 어서 시작하는 거니? baby steps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지문을 좀 정리해보자. 동그라미 4번에다가 얘들아 문장 삽입이라고 써놔. 동그라미 4번에다가 문장 삽입이라고 써놔. 시퀀스 무슨 뜻이었니? 시퀀스 무슨 뜻이었어? 어? 연속이란 뜻이지. 연속이란 뜻이고 owing to는 due to랑 똑같은 말이야. because of에. 4번은 얘들아 문장 삽입도 가져갈 거지만 시제구문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 야, 이 지문 전체에서 어법 문제 한 문제로 내세요. 그럼 4번에서 낼 거야. 왜 안 내겠니?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5번에 the shoulders of giants 같은 표현은 자주 쓰이는 표현이니까 그냥 알려두고 6번에 나로 휴즐리 피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챙겨가자. 큰 도약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껌 여기 있지 않냐? 저기 있어. 이거 하나만 하고 쉬죠. 됐지? 야, 뭐 세 지문 하고 쉬는 말 그래서 다섯 지문 한번 해도 되는데. 너무 길어요, 지금. 그건 기분 탓이야. 브라인 리서치 프로바이드 하고 있습니다. 뇌 연구가요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 틀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어떤 틀이야? For understanding 이해에 관련된 틀이네. How the brain 어떻게 뇌가 프로세스 과정을 처리하고 internalize 무엇하는지 내재화하는지 그치? 내연화하는지 무엇을 athletic skill 운동적 기술류라고 얘기하고 있다. 뇌가 어떤 방식으로 운동적 기술을 처리하고 그리고 운동 기술을 내재화하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In practicing a complex movement 하게 될 때요 라는 얘기네. 요 in ing는 해석할 때 꼭 할 때라고 하면 엄청 간단해지는 거다. 연습할 때야. 복잡한 운동을요라고 얘기하고 있다. 서치해지는 늘 뭐라고 그랬어? 등호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복잡한 운동은 뭐란 얘기니? 뒤에 나와 있는 골프 스윙 같은 거야. 이런 것 같은 복잡한 운동을 연습할 때요. We experiment with different grip. 우리는요. 경험하게 되는데요. 서로 다른 그립과 포지션과 스윙 무브먼트 따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해. 무엇 하면서요? 분석하면서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아버지 어머니 혹시 골프 치시니? 그러면 스윙폼 잡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맨날 이거 퍼팅 연습하시고 뭐 스윙 연습하시고 이러는 게 뭐냐면 골프는 얘들아 팔할이 거의 스윙인 운동이지, 그치? 그리고 스윙은 또 팔할이 자세야. 되게 중요하다. 이거 맨날 맨날 연습. 그립은 어떻게 주셔야 하고요. 위치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요. 또 움직일 때 어떻게. 그러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맨날 그 자기 거 찍어. 그런 다음에 내 움직임 어떤가 막 이런 맨날 맨날 보신다. 각각을 분석하면서요 라고 얘기할 건데 In terms of result it is 잘 봐. 아까 또 나왔어. In terms of 바로 전에 썼던 표현이야. 무슨 뜻이니? 어? 그건 owing to 어. 또 뭐였어? 민지야 뭐였어? 그렇지 뭐뭐라는 관점에서 그렇지 In terms of losses라는 표현이 있었잖아 손실이라는 관점에서 꼭 기억해 이게 맨날 나올 거다 어떤 결과라는 관점에서냐면 it is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관점에서 각각을 분석하면서요 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런 것도 사실은 한 번에 가는 게 마음 편해 또 result it is 라는 표현이지 당연하지만 여기 안에 뭐 있습니다 너무 뻔한 that 같은 거 있습니다 아니면 which 같은 거 있습니다 일즈라는 단어를 봐봐. 일즈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야? 생산해내다, 소출해내다라는 얘기야. 생산해내다, 소출하다, 만들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뭐랑 구분하는 걸 맨날 맨날 봤었니? 뭐랑 맨날 구분했어? 일드2라는 애가 있어. 일드2는 뭐였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니들 매점에서 절대 안... 야, 상현고 매점 있냐? 매점 없어. 중학교 때는 매점 있었어? 중학교 때는 매점 없었어? 학교에 뭘로 가는 거야? 매점도 없이 자판기 하여튼 일드투는 뭐야? 양보하다 양보하다 야 꼭 기억해 신영아 뭐라고? 나한테 물어봐 뭐 야 송수가 뭘 한다고 나한테 물어봐 공차 몇 시까지 해? 아, 공차? 10시까지 해 어 일드투 뭐라고 신영아? 공차 몇 시까지 하는 거 한 개도 안 중요해 일드투 뭐라고? 양보하다. 양보하다.
그냥 일드는 생산의 대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관점에서요. 각각을 분석하면서요. It is conscious. Rapid process입니다. Rapid process입니다. Conscious가 무슨 뜻이야? 의식적인, 그치? 의식적인. 그것은 의식적인 좌뇌의 과정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런 거 다 누가 담당합니다? 좌뇌가 담당합니다. Once, 일단 we identify the element of the swing. 우리가 요 이 스윙의 요소들을 identify, 규명하고 나면 이란 얘기다. 어떤 스윙이냐면 이런 스윙 같아 that produces desired result. desired가 무슨 뜻이야? 바람직한 이란 뜻이지? 바람직한. 그러면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스윙의 요소들을 무엇하고 나면? identify, 규명하고 나면요. 우리는 rehearse 하게 됩니다. 형광펜 어디다 쓸 거냐면 여기 rehearse에다 형광펜을 쳐두자. of이라고 잠깐 써놔. 얘 명사형이 뭐야? 리허설이지? 동사는 리허설하다야. 리허설은 뭐 우리말로 구태 바꾸면 예행 연습하다 정도 쓰면 되겠네. 그것들을 리허설하게 되고요.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In attempt to record them. 걔네들을 기록하려는 노력에서. Permanently in muscle memory. 근육 기억 안에. 근육 기억? 근육 기억. 그치? 근육이 기억하는 영역들이 있어. 영구적으로 기억하려는 노력하에서요. 반복적으로 걔네들을 리허설하게 됩니다라는 얘기다. 머슬 메모리가 뭐냐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갖고 너희들도 사실 갖고 있어. 우리가 신경 쓰지 않거나 아니면 막 의식적으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얘들아 몸이 알아서 하게 되는 활동들이 있어. 더군다나 운동 선수들은 얘들아 뻔한 루틴들이 있다. 뭐 슛을 한다거나 스윙을 한다거나 뭐 공을 던진다거나 할 때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 하지 않아도 뭐가 기억한다고 하니? 몸이 기억한다고 하지, 그치? 그런 걸 머슬 메모리라고 한다.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internalize, 내재화합니다. The swing을 무엇으로써 내재화하게 되냐면 and kinesthetic feeling, 밑에 나와. 운동 감각의 느낌으로 스윙을 내재화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무엇하게 되는 요 that we trust. 우리가 믿는 운동 감각의 느낌이야. 무엇하기 위해서요? Recreate.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여기 잘 보면 create에다가 접두어 리를 붙인 거야. 다시 만들어내다. The desired swing on demand. 바람직한 스윙을 다시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 써있는 on demand는 꼭 알아야 되는 표현이야. 얘는 거의 뭐 생활용어다. 생활용어. 무슨 뜻이니? 이거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이야? 필요할 때란 뜻이지. 필요할 때란 뜻이야. 잘 봐봐. 수요가 있을 때란 얘기인데 언제 쓰는 말이냐면 TV on demand 또는 channel in demand 이런 말이 있어. 봐봐. 공중파만 있던 시절에는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TV가 뭐가 있었냐면 2번에 AFKN이라고 미국 방송 했었고 미군 방송 그리고 7번에 KBS ETV 지금도 있지 9번 1TV 11번에 MBC 13번에 EBS 이게 채널이 끝이었거든?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 5개가 끝이었어. 근데 이번에 미국 방송 AFKN이라고 하는 건 뭐 영어가 돼야지 봤으니까 아니고 채널 4개만 있어 4개 근데 EBS 교육 방송은 잘 안 봤거든. 그러면 TV라고 하면 채널 3개가 끝이었다.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수동적이지. 청취자 입장, 시청자 입장에서는 뭐만 봐야 돼? 방송해주는 것만 봐야 돼. 방송해주는 것만.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채널 한 200개 되잖아. 그치? 스카이라이프, 뭐 이거 지금 시간하면 200개 된다. 근데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거기서 방송해주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볼 수 있어. 그치? 결제해서.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들어가면 있잖아. 그치? 거기 들어가면 무슨 TV 어쩌고저쩌고 TV 들어가면 이렇게 검색을 한 다음에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싶어. 그럼 그걸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걸 TV on demand라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필요할 때 쓰는 거야. 필요할 때. 그때 쓰는 말이 on demand다. 얘는 생활 영어니까 기억하고 있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아니야. 그냥 굳어진 표현이야. 필요할 때라고 굳어진 표현이니까 이건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이러한 내재화는요, transfer, 바꿔줍니다. 스윙을요, from consciously controlled left brain function에서요. 좀 뭐, intuitive or automatic left brain function을요. 뭐가 보이냐면, 요게 보이지. 여기 from하고 여기 to가 보인다.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무엇 해줍니다? transfer, 바꿔줍니다. 전환해줍니다. 의식적으로 통제제는 좌뇌의 기능으로부터 훨씬 더 직관적이거나 자동적인 우뇌의 기능으로 바꿔줍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뇌가 얘들아
좌뇌는 무엇을 하는 거니? 과정을 분석하고 그걸 체득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 같아. 그치? 아, 이럴 때는 손이 이렇게 돼야 되구나. 저럴 때는 발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걸 열심히 연습하지 않아? 그럼 누가 받아들이는 거니? 우뇌가 받아들여. 우뇌는 얘들아 어떻게 된 거야? 체득된 거지. 이미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자세가 그냥 나와. 이걸 얘들아 이 지문에서 한 단어로 바꾸고 있는데 그 단어가 누구니? 그렇게 된 걸 한 단어로 바꾸고 있어. 그 단어가 누구야? 예지, internalization. 누구 얘기하는 거야? 내재화라고 얘기하는 거다. 내재화. 그럼 물어볼 거야. 얘들아, internalization은 누가 담당하니? 1번 좌뇌, 2번 우뇌. 누가 담당하는 거야? 우뇌가 담당하는 거야. 한국말로 기억해. internalization 얘들아, 짝을 지울 수 있어야 돼.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우뇌가 담당합니다. 그럼 우뇌는 얘들아, 운동을 담당하는 데 있어서 특징이 뭐야? 직관적이고 자동적으로 동작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얘들아. 직관적입니다가 누구의 반대말이니? 본문에 있는, 본문에 있어. 직관적입니다가 누구의 반대말이야? 본문에 있어. C로 시작해. 누굴까? Conscious 지 그치? Conscious, 의식적인. 의식적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을 쓴다란 얘기야. 생각을 한다란 얘기야. 그럼 직관적이라는 건 뭐야? 생각 안 한다란 얘기다. 그냥 나온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직관적입니다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뜻으로 무슨 뜻이니? 본능적입니다란 뜻이야. 훨씬 더 쉬운 말이 뭐 옆에다 뭐라고 썼어? 오토매틱 합니다라고 썼지? 이것도 역시나 무슨 뜻이야? 생각 안 한다란 얘기야. 신경 안 쓴다는 얘기야. 저절로란 얘기니까 같은 의도로 썼어. 이런 거 누가 담당합니다? 우뇌가 담당합니다. 이러한 묘사는요, 이러한 설명은요, description, 이러한 설명은 despite being an oversimplification of the actual process involved. 봐봐. 요거에도 불구하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아이고, 아이고, 미안. 요거에도 불구하고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 oversimplification.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을? 실제 과정을요 라고 얘기할 건데, involved 잘 봐봐. 얘는 후치수식하는 형용사야. 이리가 붙어있는데 후치수식하는 형용사라고 involved가 단어 뒤에 붙어있어. 그럼 무슨 뜻이니? 관련된 이란 뜻이야. 써놔. 뭐라고요? 관련된. 이게 누굴 수식하는 거니? 앞에 있는 프로세스를 수식하는 거야. 실제로 관련된 과정을 오버해서 단순화한다라는 것에도 불구하고요. 무엇 해주고 있습니다? Serve as a model. 모델로서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쳐보자. 뭘 쳐볼 거냐면 description 보이지? 주어라고 써놔. 여기 serves가 보이니? 동사라고 써놔. 연결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입니다. 수일치 당연히 보는 거다. 무엇으로서 역할을 하냐면요. For the interaction. 교류의 모델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서 누구와 누구와의 교류니? Conscious and unconscious action in the brain. 뇌에 있는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것 사이의 교류네. 무엇함에 따라서요? As you learn to perfect an athletic skill. 운동 기술을요 완벽하게 하는 걸 배움에 따라서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 잘 봐.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 왜 Conscious가 보이고 Unconscious가 보여? 한국말로 써. 이 Conscious는 얘들아 우뇌니 좌뇌니? 어? 컨셔스는 우뇌야 좌뇌야? 좌뇌지 그치? 좌뇌입니다. 그럼 여기는 언컨셔스는 뭐야? 우뇌가 담당하는 거야. 좌뇌에서 열심히 연습하면 우뇌로 넘어와. 그때부터는 자동적으로 몸에서 나오는 거야. 요 과정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정리를 해보자. 정리해보면 동그라미 5번 앞에다가 문장 삽입이라고 써놔. 여기 앞에다가 문장 삽입이라고 썼니? 됐지? yield가 무슨 뜻이었니? 동사 yield 무슨 뜻이었어? 양보하다는 yield to. 그냥 yield. 생산하다. 그치?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생산하다. 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어? 어디 있을까? 네가 아까 공차 물어볼 때 한 건데. 못 찾았으면서 찾은 척 하지 마. 여기 있다. 어? yield. 생산하다. yield to가 양보하다. 아까 잠깐 무슨 얘기 했었냐면 involved가 얘들아 형용사로 문장 명사 뒤에 쓴다. 명사 뒤에. 명사 뒤에 쓴 형용사고 관련된 이라는 후치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라는 거 안 놓쳤으면 좋겠고 이 지문 읽을 때 얘들아 누가 좌뇌의 영역이고 누가 우뇌의 영역을 얘들아 한국말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얘들아 서술형으로 나올 거야. 주관식 서술형으로 이거 나올 거야. 꼭 기억해. 너희 주관식 서술형에서 한국말로 구분해서 쓰는 거 있잖아. 이거 꼭 나온다. 5분만 쉬었다가 계속하자.
You are in a train. 너, 네가 기차 안에 있습니다. Standing at station. 어떤 기차냐면 기차가 스탠딩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기차가 at a station. 역에 정차하고 있는 next to another train. 다른 트레인 옆에, 그치? 기차가 두 대가 있는 거야. So는 갑자기 you seem to start moving. 너는 you.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라는 얘기야. 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then you realize, 네 깨닫게 되지요. 뭘 깨닫게 되냐면 you aren't actually moving at all. 여기 잘 보면 여기 not이 있지, not. 그치? 그럼 여기 짝꿍 여기는 at all이야. 너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지요라는 얘기겠지, 그치? 하지만 실제로는요, 너는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It's a second train. 그것은 두 번째 기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구조를 보려니까 여기 25이고 여기 대시보여. 그치? 뭐가? There is mov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 두 번째 기차입니다. 라는 얘기하고 있네. 형광펜 어땠을 거냐면 여기는 opposite에다 형광펜을 쳐두자. 어색한, 그래 흐름상 어색한 표현을 고르세요. 그럼 same 써있을 거야. 그럼 틀렸습니다. 라고 반드시 골라내는 거다.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다. 두 번째 기차가 움직인, 너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옆에 next to 하고 있었던 기차가 움직이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움직일 것 같은 착각이 들어. The illusion of relative movement. 상대적 움직임의 허상은요. Work the other way to. 역시나 반대 방식으로도 작동을 하게 됩니다. You think. 너는 뭐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the other train is move. 다른 기차가 움직였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잘 봐. 여기 뭐가 보이냐면 only to가 보여. only to. 올릴 생략해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듣는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뭐가 있냐면 결과가 있어. 결과. 결국 뭐뭐하게 되다 라는 얘기야. 너는 요 처음에는 다른 기차가 has been 움직였다라고 생각하지만 only to discover를 어떻게 해석할 거니? 결국 알게 됩니다. 야. 결국 발견하게 됩니다. 써나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데디아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It's your own train that is moving. 움직이는 건 바로 네가 타고 있는 기차라는 걸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봐봐. 첫 번째 예시는 뭐였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옆차가 움직여. 그럼 무슨 느낌이 들어? 내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낌이 들어. 그치? 근데 알고 보니까 옆차가 움직이는 거였어.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움직이는 거, 옆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움직이는 거였어? 내가 움직이는 거였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네. It can be hard to tell. Tell 하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it to 구문은 됐고 얘들아 물어본다 대답 잘해. 여기 tell 무슨 뜻이니? 말하다 말고. 무슨 뜻이야? tell 무슨 뜻이야? 구별하다 구분하다. 뭐라고? 구분하다 또는 구별하다. Difference 차이점을 구별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누구들 사이의 차이점이야? Between apparent movement and real movement. Apparent movement은 얘들아 겉보기의 움직임이야. 겉보기의 움직임. 그리고 you, real movement은 진짜 움직임이지. 이거 차이를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It's easy. 그런데 쉬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조건이부터 만약에 your train starts with a jolt 하면요. 물론 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 jolt라는 말이 보이는데 밑에 써줘. 이거 무슨 뜻이니? 덜컥하고 움직이는 거야. 뭔가 멈춰져 있던 것들이 처음 큰 토크를 가지고 움직이게 할 때 얘들아 덜컥하면서 움직이게 되지. 이런 움직임이면 알아차기가 쉬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런 움직임이면 누가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기가 쉬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처음 시작할 때 덜컥하고 움직이지 않아? 그러면 아 우리 기차가 움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ut not 합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 구조가 보이니? 하지만요 not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건이부터 만약에 your train move very smoothly. 네 기차가 엄청 부드럽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시작하는지 시작 안 하는지 모르게끔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not 하대. 잘 대답해라. 여기 not 다음에 얘들아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 not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아무나 빨리 대답해. 뭐가? 어? easy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치? But not easy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야. 뭐 할 때 쉬워? 덜컥하고 움직이면 알아차리기가 쉬운데 엄청 부드럽게 움직이면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진짜. 나도 그렇게 한다. 수업 시간에. 엄청 싫어할 거면서. 어? 돌아보지 마. 아무것도 안 했어. 민지가 아니라 민지지. 뭘 했겠어 민지가. 봐봐. When you train overtake a slightly slower train 하게 될 때요 라고 얘기하네. Overtake이 무슨 뜻이니? 이게 무슨 뜻이야? 따라잡다. 따라잡다. 이런 건 뭐 그냥 알고 있으면.
만약에 네가 탄 기차가 아주 천천히 rather slow 한 트레인을 따라잡게 되냐 된다면 you can sometimes fool yourself. 너는 때때로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You're thinking your train is still. 네 기차는 여전히 멈춰 있다라고요. 그리고 the other train is moving slowly backward. 다른 기차가 아주 천천히 뒤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요.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기차가 우리가 요즘 타는 일은 굉장히 드문데 지하철 말고 기차 얘기하는 거야. 지하철은 뭐 헷갈리고 그럴 일이 별로 없어. 근데 기차 선로 두 개 이렇게 있으면 정말로 타고 있으면 옆에 기차가 움직이는 건지 내가 움직인 건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가끔씩 있다. 정말로 기차를 타고 있으면.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도 똑같이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천천히 움직이면 알아차기가 어렵고요. 이런 얘기하고 있다. 정리를 해보자. 동그라미 7번에다 문장 삽입이라고 써놔. 동그라미 7번에다 문장 삽입이라고 써놔. 형오면 어디다 칠 거냐면 어디 있니? 여기 있지. If your train moves very smoothly. 빈칸 내용이라고 써. 빈칸 내용이라고 써. 그러면 단어 중에서 얘들아 여기 very smoothly라는 단어하고 대꾸를 이루고 있는 표현이 얘지. With a jolt지 그치? 이게 서로 반대말이야. With a jolt하고 very smoothly가 서로 반대말이다. 선생님 아까 not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그랬니? is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조건 두 개가 붙는 거지. 구조를 잠깐 살펴보자. 여기가 1번 if고 여기가 2번 if야. 그러면 1번 if 할 때는 쉽고요. 2번 if 할 때는 not is. 쉽지 않아요. 이 얘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알아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네. 근데 뭐 하는 게 쉽고 뭐 하는 게 쉽지 않니? 뭐 하는 게 쉽고 뭐 하는 게 쉽지 않아? 저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 is 다음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바꾸면 앞에 한 단어까지 더하면 to tell이지. 그치? to tell. It's easy to tell이야. 구분하는 게 쉽습니다. It's not easy to tell이야. 구분하는 게 안 쉽습니다. 꼭 구분해야 된다. overtake가 무슨 뜻이라고? 어? overtake 무슨 뜻이라고? 따라잡다. 단어 누구 챙겨갈 거냐면 여기는 backward 챙겨가자. 반의어라고 써놔. 마지막이네. 장문이네 장문. 마지막 거는 야 나라가 망한 줄 알았어. 이 큰 한숨은 뭐야? 너무 길지는 않아. 그냥 뭐 문장 11개밖에 안 돼. 하다 보면 금방이야. 일로 옆으로 앉아. 옆으로 옮겨와. 너 때문이야. 어? 너 때문이야. 봐봐. One cannot take for granted that. 우리는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야, 선생님 방금 여기는 one 뭐라고 해석했니? 어? 해석한 지 1초 됐어. 우리라고 해석했지, 그치? 부정대명사 one이 얘들아. 사람임이 분명하면 우리라고 해석하는 거야. Cannot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으면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대디아의 내용으로요. 대디아 내용은 뭐냐? The findings of any given study. 야, findings라는 표현이 보이는데 여기 s가 붙어있지. 주로 s가 붙어있어. s가 안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안 만나고 주로 s가 붙어있어. findings 무슨 뜻이니? 찾아낸 것들 아니야. 발견한 것들 아니야. 보겠어. 연구 결과. 뭐라고? 연구 결과. 꼭 기억해. findings 무슨 뜻이라고? 연구 결과. 어떤 주어진 study의 연구 결과가요. will have validity. 뭘 갖고 있을 거라고요? validity가 무슨 뜻이야? 타당성이야. 타당성 또는 유효성이야. 타당성이나 유효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야?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어떤 연구 결과 도출 당연히 맞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기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어려워서 올 건 아닌데 얘들아 실제로 주어진이라고 지역해도 맞긴 하지만 의도는 뭐니? certain이지. certain 특정한이란 뜻이야. 특정한 어떤 특정한 연구의 결과들이요. 타당성을 갖고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Consider. 생각해 봅시다. Situation. 어떤 상황이냐면 Where the investigator is studying deviant behavior.
이거 당연한데 where 이렇게 받는 거야. 관계 부사를 썼어요. 잘 관계 부사를 잘 썼고요. which 같은 거 쓰지 마세요라는 얘기다. 관계 부사 썼으니까 뒤에 뭘 써야 돼? 완전한 문장을 써야 돼. 완전한 문장. 뒤에 문장이 완전한가 한번 확인해 볼까? A investigator 주어야 is studying 동사지 그치? Deviant behavior 목적어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있으니까 당연히 완전 문장이네. 이거 누구 자리입니다? 관계 부사 자리가 맞아요라는 얘기를 할 거고. 야 deviant란 단어가 있어. 이거 무슨 뜻이니? 니들이 잘하는 건데 deviant 무슨 뜻이야? 이거 무슨 뜻이야? 일탈하는 이란 얘기지 그치? 일탈하는 deviant behavior 뭐야? 일탈하는 행동을 말하는 거야. 연구자들이 뭐 사회과학 하는 연구자들인가 봐. deviant한 행동을 연구한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특히나 She's investigating. 그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 The extent to which cheating by college student occurs in exam 하는 걸 연구하고 있는 중이네. 봐봐. 한 번에 이걸 가져가자. 이런 건 너무 자주 나와서 The extent to which 가져갈 건데 구조를 이렇게 쪼갤 거야.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실제 여기는 to which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입니다 라는 게 보이고 뒤에는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자. 봐봐. Cheating by college student 이게 주어야. 그럼 여기 나오는 occurs 이게 뭘까? 동사인데 얘들아 무슨 동사 같아? 뒤에 전치사가 나오는 거니까 무슨 동사 같아? 자동사지 그치? 주어 자동사니까 무슨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야. 그러니까 뭘 잘 썼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잘 썼군요 라는 구조를 충족시키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학생들에 의해 치팅이 만들어지는 정도야. 치팅이 뭐니? 니들 말로 바꾸면 컨닝이지. 그치? 컨닝. 온익잼 시험 기간에. 시험 때 대학생들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치팅의 정도를 익스텐드가 정도나 범위라는 얘기니까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Reasoning that it's more difficult for people monitoring the exam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in large classrooms than in smaller ones. She hypothesized입니다. 잘 봐. 여기까지 선생님이 읽었는데 읽은 데까지만 집중해도 된다. 주어가 누구니? 이 문장 전체에. 동그라미 4번이 네 줄에 걸쳐있는 문장인데 얘들아 문장 전체에 주어가 누구야? 어? 쉬야 쉬 이게 주어야. 그치? 동사 어디 있니? 여기 hypothesize. 그녀가 가설을 세웠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녀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ing는 정체가 뭐란 얘기니? 이거 정체가 뭐란 얘기야? 분사구문이란 얘기지. 그치? 써나 분사구문. 분사구문입니다라는 얘기야. 누구 썼어요? ing 쓴 분사구문입니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데디아의 사실을 리즈닝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까? 데디아의 사실을 추론하면서 라고 해석하면 잘 된 걸 것 같아. 데디아의 내용이 뭔가 볼까? It's more difficult. 훨씬 더 어렵다고요. For people monitoring on exam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in a large classroom. Then in smaller ones 의미단 여기서 쪼개보자. 구조를 잠깐 보자. 여기 25이고 얘들아 여기 2가 보여. 그래서 이2 구문이군요 라는 거 금세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 to keep students under surveillance. Under surveillance가 감시야. 감시. 학생들을 감시하여 유지하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걸 추론하면서요 라는 얘기인데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to 부정사 앞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for가 보여. 그러니까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뭐란 얘기야?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통째로 얘들아 누구를 여기 나왔는 people monitoring and exam 얘를 주어 취급하는 거야. 은는 이과 야 여기는 for를 위하여 라고 해석하는 순간부터 잘못 가는 거다. 투부정사 앞에 있는 for는 늘 얘기하지만 주어야. 그러면 사람들인데 무엇하는 사람들이니? 쫓아가 보자. 뭐하는 사람들이야? 감시하는 사람들이야. 뭐를 감시해? 시험을. 시험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under surveillance하게 유지하는 것은요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큰 교실에서. 어디에서보다 then in a smaller ones. 그럼 잘 봐봐. 여기 once는 누구야? 앞에 있는 classes 얘기하는 거지. 작은 교실에서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 아 그런데요 학생들이 지금 컨닝 하나 안 하나 감시하고 있는 거 연구하고 있는 거 감시하면서 연구하는 거다. 근데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거니? 큰 교실에서 감시하는 게 작은 교실에서 감시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이런 추론을 하면서 야 일견 타당해 보이잖아. 어떤 가설을 내리냐면요 higher rate of cheating 컨닝의 높은 비율은요 will occur on exam 시험 시간에 발생할 건데요 어디에서
큰 교실에서, 그치? 어디에서보다 작은 교실에서. 근데 컨닝은요, 감시가 어려운 큰 교실에서 발생하는 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라고 가설을 내리는 거야. 여기까지 들으면 괜찮아 보여.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타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reasoning이라는 말을 썼다. 그런데 잘 봐. To test this hypothesis,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요, 그녀는 무엇을 했습니다? Collect, 수집합니다. 데이터를 on cheating, 무슨 얘기니? 여기 on 무슨 뜻이야? About이야. 그러니까 치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Both large classes and small ones에서요. And then, 그리고 나서요 라고 얘기할 거다. 작은 교실, 큰 교실에서 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요, analyzes the data, 그 데이터를 분석하죠. Her result, 그녀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cheating per student, 학생당 더 많은 컨닝이 occurs,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큰 교실에서 일어난다고요. Just 그래서요, the data apparently support, 이 데이터는요, 명백하게 분명하게 support, 떠받쳐주는 것 같습니다. 지탱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지해줍니다. Investigative research hypothesis, 연구자의 연구 가설을, 조사자의 연구 가설을 support해줍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요, a few days later, however, a colleague, 동료가요, 지적질합니다라는 얘기야. Point out, 지적했습니다. 지적합니다. 데디아의 내용을요, all the large class in her study. 봐봐, 그냥 연구에 있었던 큰 교실들은요, 뭐 어떤 시험을 했다고요? Multiple choice exam을 했다고요. 객관식 시험을 봤고요. 반면에 All the small classes used short answer and essay exam 했습니다. 라는 얘기네. 쉽게 생각해. 작은 모든 교실에서는 무슨 시험을 본 거니? 주관식 시험을 본 거야. 주관식 시험을. 그럼 잘 봐봐. 객관식 시험하고 주관식 시험하고 중에서 얘들아, 컨닝이 쉬운 건 뭐야? 객관식이 주관식 서술형 막 에세이 쓰는데 무슨 컨닝을 해? 200자 내로 요약하자 이런데 무슨 컨닝을 해? 그치?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들아, 교실이 큰 데서 애들이 컨닝을 한 줄 알았다니만, 사실 컨닝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는 뭐였어? 걔네들이 본 시험이 뭘 해서? 객관식이라서, 그치? 번호를 금세 볼 수 있는 거라서. 작은 교실에서는 감시가 쉬워서 컨닝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들아, 작은 교실에서는 무슨 시험을 본 거야? 서술형 시험을 본 거야, 그치? 주관식 서술형.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어려웠던 거야? 컨닝이 어려웠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무엇에 부합하는 거니? 연구결과 다 믿으면 안 된다 이거야. 연구결과 다 믿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변수들이 사실은 숨어 있을 수 있었던 거였어. 계속 해석해 보면 인베스게이러는요 이미 즉시 깨닫게 됩니다. 뭐를요? Extraneous variable, 이게 외적인이란 얘기야. 외부에란 얘기지. 외부에 variable 무슨 뜻이니? 변수. 외부 변수 말하는 거다. 이게 뭐니? 시험의 포맷이야. 주관식이냐 객관식이냐. 이게 interfering with 뭘 방해하고 있다고요? Independent variable. 얘는 그럼 무슨 변수겠어? 수학에 배우는 독립변수지. 그치? 독립변수를 방해하고 있다고요. 독립변수는 뭐야? 교실의 크기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요, maybe operating as a cause in her data. 뭐로 작동하고 있다고요? 그녀의 데이터의 원인으로서, 이유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은 내용이 뭐니? 민지야, 뭐야? 어? 아, 내가 놓친 게 있구나라는 거야, 그치?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겼구나. The apparent support for her research hypothesis. 그녀의 연구의 가설에 대한 분명한 support, 지지는요, maybe nothing more than an artifact. 잘 봐봐. 이거 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니? Nothing more than. 한국말로 생각해, 뭐야? 한국말로 생각하면 뭐라고? Nothing more than. 아이고, 똑바로 해줄게. 뭐야? 뭔무에 불과한이란 얘기지. 뭔무에 불과한, 그치? 뭔무에 불과합니다. Nothing more than. 뭔무 이상의 것은 아닙니다란 얘기야.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면 more than. 뭔무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면 결국 뭔무에 불과합니다란 얘기인데, 이걸 의미상으로 훨씬 더 간단한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 올리지 올리. 그저 뭔모일 뿐입니다. 라는 얘기야. 그치? Just 같은 느낌이네. 그러면 그저 무엇일 뿐입니다. 형광펜 여기다 쳐놓고 빈칸 어휘. Artifact가 무슨 뜻이야? 어? Artifact 무슨 뜻이니? 가공물이란 뜻이지? 인공물이란 뜻이야.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 만들어낸 것이란 뜻이야. 만들어낸 것. 그치. 인공물일 뿐입니다. 가공물일 뿐입니다. 그냥 연구 결과는요, 진짜 합리적인 결론으로 도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그냥 만들어진 걸 지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빈칸 어휘라고 꼭 써놔. 이 집은 전체에서 얘들아, 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 이 사람이 야,
유효성이나 타당성 따위를 담보할 수 없어라는 말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예지. 무엇일 수 있는 거야? 가공물이나 인공물일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 Perhaps 아마도 저 true effect이 진짜 효과는요 있을 다음과 같은 것일 겁니다. 뭐냐면 The chilling occur on multiple true exam than on essay exam 이라고 얘기해요. 더 많은 컨닝들이요 어디서 발생합니다? 객관식에서 발생한다라는 게 진짜 이펙트일 겁니다. 뭐보다는요 SA에서 주관식에서보다는 regardless of class sizes 하면서요. 그럼 요거는 무슨 뜻이었니? regardless of 한 단어인데 무슨 뜻이야? 뭐뭐와 관계없이 교실 크기와는 관계없이요. 이게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에 따라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true effect일 겁니다. 진짜 효과일 겁니다 라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 7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문장 삽입이라고 써놔. 7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문장 삽입이라고 써두시고요. 됐니? 동그라미 3번 애들아 the extent to which 같은 건 한 번에 가져가는 표현이야. 뭐뭐 어느 정도 뭐뭐라는 정도란 얘기인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뒤에 마땅히 뭐가 와야 되는 거니? 뒤에 마땅히 뭐가 와야 되는 거야?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야. 써놔. 이거 완전 문장이라고. 어휘는 아까 제일 밑에 있는 artifact라는 거하고 제일 위에 있는 validity. 이게 지문 전체에서 얘들아 서로 대립되고 있는 의미지. 타당성, 유용성 이건 믿을 수 있는 성질인데 얘들아 아니야 artifac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라는 것까지 챙겨가면 된다. regardless of가 무슨 뜻이라고? 어? 송 regardless of 무슨 뜻이야? 맨 마지막 줄에 있어. 뭐 관계없이 여기까지 하자.